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총명이 흐려져서 증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누가 되고 우리 동역자들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말씀에 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황하게 지금 김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방송이 나가는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사양을 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에서 다섯째 주일이 있을 때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집에 야당이라고 늘 다른 분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병규 목사의 누이동생이 우리 처입니다. 그런데 이 처가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민폐라고까지 합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준비할 때는 또 되는 것 같은데 막상 강단에 서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그래요.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장로 시절에는 설교를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이상한 소리만 하고 오면 그렇지 않다고 내가 반박을 좀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정작 어떻게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는 설교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겠는가? 너 뭘 내놓고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마음에 고동 치는 것을 그리고 저도 젊은 시절에는 머리도 좋다고 그러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상을 두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일 잘한다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제가 카피가 돼요. 그대로 또 할 수가 있었고 근데 어느샌가는 다 잊혀지고 뭐 한 것이 기억이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아파서 못 갔다고 그러는데 아픈 게 아니라 건강해서 잘 갔어요. 볼리비아를 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크게 일컫었어요. 그리고 대학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 원주민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 배양을 하고 내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구리니까 구리 냄새를 맡는 겁니다. 내가 구리지 않으면은 그 구린 것인지 향기인지 구분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내가 구리니까 구린내를 내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1년 나머지 열심히 하다가 자꾸 내 마음이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냥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저 조지아주의 어거스타란 데가 이제 만민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당회장으로 오라고 초청을 받고 갔는데 거기서 또 오래 있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본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쫓겨나고 또 목사님이 하면서 뭐 하여튼 교회가 이상하게 우리는 큰 교회를 샀습니다. 그때 그 유대교 시니거그를 50만 불에 주고 샀는데 그 페이멘트도 많고 그런데 그런 데에 힘을 써야 교회가 부흥되죠. 큰 교회는 장만했고 또 이제 교사들도 준비를 했는데 교세가 자꾸 내려앉으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회장은 보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니까 그건 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맞는다는 것이 그 젊은 혈기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좀 그런 좀 폐단이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줄 알고 가서 보면 더 계산을 해요. 그리고 세계 만방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약해지는데 뚜렷한 부목사 하나도 없는데 전도사들만 있고 좀 마음이 많이 상해서 제가 목사가 되면은 주일날이면은 토요일날 전에까지 설교 준비 다 완료하고 저 대문에 가서 교인들 오는 사람마다 맞아주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예배 시간 5분 전인데 뭐 이거 정리하고 있어요. 그 은혜가 됩니까? 은혜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내가 오늘 여기 쓴 자는 아닙니다. 제가 신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4년 전에 기능이 15% 남아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열심히 좀 해가지고 다시 기능이 복구됐어요. 그리고 혈당은 이제 완전히 잡았고 혈약은 안 먹습니다. 혈당약은. 근데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혈압을 낮춰 보려고 약을 좀 먹었는데 안 들으니까 조금 높여서 먹고 그랬더니 팔이 탱탱 붓고 그냥 걸을 수가 없고 쓸 수가 없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신장이 많이 나빠졌다고 그러고 지난번 두 주 전에 검사를 하니까 이제 기능 펑션이 17% 남았답니다. 15%면 투석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서 도무지 내가 여기에 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안아갔다고 그렇게 수없이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한테 매달렸는데 그 거절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왔는데 그냥 예배만 보고 골라서 방송인 줄 알았는데 지금 방송이 나간다 그러니까 떨려서 도무지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용기를 얻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5주 주일에 이제 하면은 그거를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찬송을 할 때도 그냥 목이 터져라고 막 하고 그러면 힘이 생기고 좀 난데 죽은 듯 하고 힘들다고 죽어가면 참 죽어가요. 그래서 우리 외손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고 한국을 4년 전에 갔습니다.
갔다가 와서 작년까지만 해도 펑션이 62%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테말라를 지난달에 갔다 왔습니다. 선교를. 그때 와가지고 발이 어떻게 붙던지, 그리고 그 후 지금 17%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리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몸이 약해지니까 약해지더라고요. 힘이 안 생겨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횡설수설 하고 싶지 않고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원고를 작성해서 원고 짤막하게 제가 그냥 낭독하겠습니다. 양해하시고. 내가 나이가 85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나이에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쟤는 건강치를 못해요. 그래서 늘 좀 떨리는데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 거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그냥 은혜 받고 넘어가십시다. 로마서 10장 8절 1절을 택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려는데 그 내용은 니커슨이라고 하는 선장, 젊은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간증한 간증입니다. 그 선장이 보다도 더 젊었을 때 구식 목선을 타고 달릴 때입니다. 어느 날 바메이도스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동쪽을 달리고 있는데, 밤에는 그 감시하는 거를 이제 혼자서는 못하니까 조를 불침번이죠. 두 사람씩 하는 모양인데, 조지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둘이 당번을 쓰고 멍하니 망망 바다를 쳐다볼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얘기도 해야 되니까 이 얘기를 선장이 먼저 했던가 봐요. 그 이야기하는 도중에 자신의 그 신앙 경험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거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하니까 조지라고 하는 그 선운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빈정거리고 받아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불침번호 다시 이제 바꾸게 되는데, 바꿀 때 조지라고 하는 그 젊은이가 바닷물을 퍼 올려가지고 배에 쓴 거 뭐 그렇게 한 것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바닷물에다가 밧줄을 가지고 물통을 던지는데 배는 세게 달리고 통은 무겁게 이제 내려가고 그 밧줄에 끌려서 자기도 물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배는 저 이제 멀리 갔잖아요. 이제 한 반마일 정도 갔다가 다시 배가 부랴부랴 쫓아와서 구명보트를 내리고 하여튼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느라고 애를 써서 겨우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 조지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이제 의식이 있을 때 자네 물에 빠져 있는 동안에 무엇을 했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조지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그러니까 선장이 아, 자네는 기도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선원이 캄캄한 밤에 물에 빠졌는데 배는 멀리 달아나고 이제 죽겠구나 하는 생각 든데 그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래서 평안하게 탁상 공론을 할 때와는 달리 문제가 그렇게 급하게 생각이 되는 거라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이론의 산물이 아니라 본능의 산물이라는 것이 이 종교학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낫고 힘이 강한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본능이 있는데 기왕이면 더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그런 힘에 의존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일반 종교학에서 설명하기는 그러므로 종교의 역사는 인간이 우주를 샅샅이 뒤져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신을 찾으려는 기록이라고 말한다. 이상한 주문이나 오늘 텔레비를 보니까 그런 거 나오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어지러워졌는데 잘못된 길이죠. 염불을 외우나 향을 피우거나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고 엄숙한 신비로운 의식을 행하는 것 모든 것이 신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마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라고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잡으려고 먼 곳에 헤매지 않아도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천만 뜻밖에도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을 나갔던 할머니가 헐레버덕 대문을 들어서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우리 도리가 없어졌다. 내가 데리고 나가서 우물가에서 그 순이 할멈하고 얘기하는 사이에 어디로 가버렸다 하고 대문을 차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던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다 뛰어나가 봅니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순간에 배꼽을 잡고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역정이 나서 이 못된 것들 할매가 속 태우는 게 그렇게 고소하고 재미있느냐. 그래서 그때 역정을 내는 할머니에게 그래도 새댁이 며느리가 다가서면서 웃음을 깨물고 어머님 도리는 어머님 잔등에 자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아재부상 3년 수색이라는 그 속담에 있습니다. 즉 어부나 이 3년을 찾고 달린다는 속담의 유래인 것입니다. 성경의 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셔 내리고 음부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올려 모셔오고 하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마치 어부나이 3년 찾는 할멈과 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데 계신 것도 아니고 깊은 데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신데 당신들의 입에 계시는데 당신들 마음속에 계시는데 뭘 그렇게 야단법석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굉장한 뉴스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받아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우리 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목욕탕의 맑은 물이 철철 넘치는데 수도꼭지를 틀어서 계속 생수를 틀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아양을 떠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말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답거나 흉측하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지금도 살아 활동하고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말씀도 하시고 말씀도 듣고 하시는 겁니다. 그 백성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한순간도 멈추는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410장은 통일 찬송 가운데 후렴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우리 한번 410장 한번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애쓰며 가까운 시간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계시고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가리지 않고 저희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평을 하며 다시스로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혹시 의심과 불만 때문에 달아나려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멀리까지 찾아가서 모셔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이 가까이 있으며 얼마나 가까이 있다는 말인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기새가 어미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공기가 뭐예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날개를 펴고 공중으로 활활 날아갔습니다. 아기 물고기가 어미 물고기에게 묻습니다. 엄마, 물이 뭐죠? 엄마 물고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느러미와 꼬리를 힘차게 저으면서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 갔습니다. 아기 개미가 어미 개미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흙이 뭐죠? 엄마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힘 있는 두 발로 흙을 파서 개미집을 더 넓히고 흙더미를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기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사랑이 뭐죠?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두 손을 펼쳐서 아기를 높이 들어올려 포근한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새에게 공기처럼, 물고기에게 물처럼, 개미에게 흙처럼, 아기에게 엄마의 사랑처럼,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들 가까이에서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세상의 근심과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죽음은 못 가지고 가는 것, 썩어질 수밖에 없는 물질 때문에 고민과 수고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복음 전도에 전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일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로 더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장이 또 중원분 했습니다. 아버지, 헛된 거는 다 잊혀지게 하시고 기억해서 하나님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날을 붙들고 전진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굿뉴스 인터넷 복음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에 모인 모든
유언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 목사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강하게 힘을 부어주시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중에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